자봉스님 사연입니다. 통영 해저터널에 다녀온 뒤. 안녕하세요, 섭님. 부산에 살고 있는 30살 여자입니다. 20년 전쯤 저희 가족이 겪은 일을 제보해보려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사연을 보내는 거라 그리 미숙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10살쯤, 그러니까 초등학생일 때 여름이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무척이나 더워 선풍기나 에어컨 없이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열대야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가족들이 다 함께 거실 에어컨 밑에 옹기종기 모여 TV를 보고 있는데 아파트 안내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아 3-4시간 절약 모드, 그러니까 절전을 부탁드린다고, 아니면 정전이 올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아이디어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통영 해저터널로 바캉스 아닌 바캉스를 떠나기로 말이죠. 해저터널 안은 분명 시원할 것이라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차를 타고 부산에서 통영으로 1시간 남짓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인지 통영 해저터널 주변의 주차장은 인파들로 아주 북적였습니다. 아직도 그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기다렸던 것이 기억에 생생할 만큼 오래 기다린 끝에 주차비를 받으시는 아저씨 바로 앞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돈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아저씨는 저희 차가 보이지 않는 양 그냥 지나쳐 저희 뒤차의 주차비를 받으시곤 지나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선 이게 웬일이냐며,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돈으로 저희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차에서 내려 해저터널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밖에 인파와는 달리 터널 안은 아주 조용했고 저희가 생각했던 멋진 해저터널이 아닌 콘크리트로 된 아무런 장식도 없는 터널이었습니다. 너무 조용한 터널 안이 이상하기도 했지만 입구에서 긴가민가하며 계속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터널 안쪽은 시원하다 못해 추운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터널을 끊임없이 걷다가 저희는 웅성웅성하는 소리와 빛이 보여서 나왔는데 그것이 터널의 끝이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너무 허무하다며 이게 뭐냐고 징징거렸고 그냥 잠깐 더위를 식혔다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부모님이 계신 안방에서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려왔습니다. 저와 동생은 안방으로 뛰어가 무슨 일이냐고 소리쳤는데 아버지께서는 옆구리를 잡으시며 호흡 곤란으로 숨을 헐떡이시고 어머니는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계셨습니다. 당황한 저는 119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를 바꾸어드렸고 그 길로 부모님은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다음날 아버지께서 집으로 돌아오셨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통증이 계속 있으시니 물리치료를 권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되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해저터널을 갔다 온 그날 어쩐지 피로감이 드셔서 보통 날보다 빨리 잠이 드셨는데 몸이 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잠이 드셨고 그대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꿈에서 해저터널을 혼자 터벅터벅 걷고 계셨는데 아무리 가도 출구가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구함도 치고 달리기를 반복하다가 10m 근방에 하얀 옷을 입은 한 여자가 걸어오더랍니다. 반가운 마음에 저기요 부르며 뛰어가셨는데 그 여자가 점점 더 빠르게 아버지를 향해 뛰어 날아오는 게 보이더랍니다. 놀란 마음에 피하려고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터널 아니라 피할 곳이 보이지 않았으나 발밑에 무언가가 치여서 보았더니 긴 강목과 짧은 강목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에 쥐고 휘둘기 쉬운 짧은 강목 하나를 들어
날아오는 그 여자 옆구리를 내리치는 순간 아버지께서 옆구리에 고통을 느끼셨고 그 길로 병원에 가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한 달이란 시간 동안 원인 모를 옆구리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신 지 한 달이 되는 날, 마지막 물리치료라 항상 가던 치료실이 아닌 상담실로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마친 뒤 나오려는 순간 문 옆에 걸린 통영 해저 터널 사진 액자가 보여 소름이 돋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여쭈어 보니 그 선생님은 시간제 의사분이셔서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걸려 있었는지 그 사진은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고 간호사분 역시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시겠다고 하셨답니다. 아버진 그 길로 병원을 나오셨고 그날 밤 그때의 꿈과 똑같이 해저 터널을 혼자 터벅터벅 걸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나올 걸 아시고 이번엔 반대쪽으로 걸으셨답니다. 그러자 뒤통수에서 오싹한 기분이 들어 뒤를 보려고 한 순간 옆으로 흰 옷을 입은 여자가 깔깔 웃으며 수고했다고 한마디 하며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왜 아버지 꿈에 나타나 장난을 친 것이며 주차비 받는 아저씨는 왜 저희 차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신 걸까요? 혹 귀신의 장난으로 아저씨가 우리 차의 존재 자체를 느끼지 못한 경우일까도 생각해봅니다만 단순히 필요해서 그냥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지나가신 거라 애써 다독여봅니다. 지금도 아버지께 그때 이야기를 여쭈어보면 분해하시곤 합니다.